자,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 코로나 수혜주로 작년, 재작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이 펠로톤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펠로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인수가 된다면 실제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좀 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펠로톤. 네. 이 코로나19 때 밖에 못 나가니까 이 집 안에서 막 운동하는 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펠로톤인데, 네. 이게 근데 또 갑자기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줄 네.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과 지금 나이키가 지금 펠로톤 인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네.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이게 펠로톤이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홈트레이닝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앞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뭐 2020년 중반까지만 해도 가입자가 110만 명에 달하면서 굉장히 뭐 손익분기점을 바로 넘기는 그런 매일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그런 회사인데요. 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피트니스 장비 업체도 인수를 하고 굉장히 또 확대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작년 여름에 뭐 어린이가 이걸 이용을 하다가 네. 또 안타깝게 또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코로나19 방역이 또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좀 이제 방역이 완화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가 확 줄면서 적자를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1년 전에 사실 이제 펠로톤의 기업 가치가 60조 원이나 무려 이뤘는데 지금 약간 이제 뭐 시총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 10조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펠로톤의 투자자 중에 하나인 블랙웨스 캐피탈이 이제 매각해라라고 이제 굉장히 경영진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온 상황이고, 뭐 아마존, 나이키, 뭐 그리고 애플도 지금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어제 펠로톤 뭐 프리장에서는 30% 올랐고 어제 그냥 정규장에서도 20%나 오르면서, 사실 최근에 뭐 미국 증시도 사실 뭐 이렇게 재미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흔들리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또 이제 서학개미들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펠로톤의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껑충껑충 뭐 들쭉날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근데 뭐 사실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은 이야기, 왜 이렇게 회사가 좋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또 굴지의 큰 기업들이 네. 펠로톤을 인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너무 싸졌고요. 몸값이 아, 예. 6분의 1 됐으니까 너무 싸서 네. 이제 기회다 막 이런 계산도 깔린 것 같고, 이 펠로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 나이키나 아마존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싶은데 이 개인들의 그 DB를 모으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매물이 나오면 언제든지 인수하겠다, 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펠로톤이 나온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 또 이제 그 뱅크샐러드라고 국내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뱅크샐러드가 또 그 이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보내주면서 그거를 이제 결과를 내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인데 그게 돈을 받는 게 아니겁니다. 근데 뱅크샐러드가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 디지털 스퀘어 사업을 위해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을 되게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마존이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이렇게 근데 이 펠로톤 데이터를 인수를 해서 이런 것들 좀 시너지를 내겠다, 좀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인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네. 큰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인수가 된다면 이제 큰 기업들이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굉장히 확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뭔가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스마트폰에 내가 쓰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 뭐가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안 쓴다고 하시는 그쵸, 분들이 되게 없습니까? 많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아마존이나 나이키, 애플 등에서 이런 거를 시장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은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스포트를 낼 수 있다. 좀 그렇군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 만들어서 그 이제 의사분도 모시고 막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지금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뭐 이통사도 새로운 먹거리로 헬스케어 사업
했다. 지금 이런 뉴스를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보험사도 그렇고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또 눈여겨 볼 만한 게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런 기존의 제조업 대기업들 뭐 포털 빅테크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은 투자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의 지각 변동, 과연 펠로톤이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에 인수가 될 것인지, 나이키도 참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지켜보시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관련주들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